안녕하세요, 조승입니다. 아우, 오랜만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. 여기가 제가 집을 샀습니다. 아,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러고 있다가 처음에 그냥 혼자 살던 창동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하남으로 또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몸빵을 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적당한 곳에 적당한 위치에 경기권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9월 16일 날짜로 잔금을 처리를 했는데요. 하고 나니까 편합니다. 마음이 엄청 편해요. 아, 이제는 날 쫓아낼 사람이 없어. 쫓아낼 사람도 없고 초, 중, 고 다 이제 뭐 5분 거리에 그냥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 은비도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. 방 3개 욕실 하나. 우리 와이프가 저 똥 쌀 때마다 아이씨 또 이렇게 오래 싸냐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문 들어온 다음에 아이 냄새났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.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욕실이 하나니까. 이런 식으로 계속 저랑 와이프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텐츠의 주제죠. 한샘에다가 풀 리모델링을 다 맡겼습니다. 그래서 네, 지금 이런 벽에도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고 이렇게 오래된 벽지들과 바닥, 오래된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?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비포, 그리고 애프터는 어떻게 될까요? 한샘이 잘 해주겠죠?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. 이거는 내 돈 내 산이기 때문에 3,800만원 벌써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좋다, 안 좋은 건 안 좋다,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내 돈 내 산이니까. 그죠? 그럼 한번 둘러보실까요? 일단 현관이죠? 현관에 불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내가 멀리 있어도 갑자기 얘가 막 켜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완전 꺼놔버렸어. 그리고 문이 잘 열려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문이 출입문 때부터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. 여기는 문이 잘 열려요. 뭐 이거는 나중에 바꿀 거지만 현관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도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. 이런 거, 이런 거 이제 다 이렇게 뛰어버려도 됩니다. 기분이 좋아집니다. 네. 요거 차단기, 요거 뚜껑도 바꿔주겠지?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. 요거 샤시를 떼어버리고 확장. 이런 거는 부시면 안 된대요. 네, 공구리는 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틀은 이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얘가 없어지고 확장. 아, 이제는 여기다가 소파도 놓고 여기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한데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 살았던 거야? 렌즈가 와이드 렌즈가 아니라서 이렇게. 이제는 저쪽에 앉아서 이쪽에 있는 TV를 볼 수가 있겠죠? 천장! 이 천장에도 뭐가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는 안방! 이쪽에는 붙박이가 들어올 거고 이것도 이제 샤시는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. 전체 샤시를 바꾸기 샤시만 한 1,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 안방 문도 바꿀 겁니다. 문은 전체를 다 바꿀 거예요. 방 3개, 욕실, 그 밖에 문들도 다 바꿀 예정입니다. 현관문만 필름지로 하고. 네, 그리고 욕실은 제가 따로 손볼 게 없는데 전에 살던 분이 그냥 욕실은 인테리어를 싹 해놨어요. 군데군데 이런 줄눈 같은 게 조금 마무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살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. 이걸 왜 했냐면은 욕실 때문에 아래층에 누수가 생겨서 그래서 했대요. 누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래층에 뭐 도배까지 싹 해주고 끝을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욕실에서 할 거는 요거 문. 문만 조금 바꿀 겁니다. 네,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. 와, 싱크대. 뭐 싱크대 볼 필요 없습니다. 뭐 엄청 안에가 더럽고 뭐 그런데 어차피 싱크대 새로 할 거니까
와, 이 안에 뭐 이 와, 이게 빨이 안 나옵니다. 빨이 안 나와서 소가 나옵니다. 아, 이거 여기는 뭐 이렇게 선물을 가득 놔두고 갔어. 네, 싱크대를 지금 바꿀 건데 우리 와이프가 항상 원했던 게 식탁입니다. 그런데 여기도 이제 식탁을 놓을 자리가 그렇게 마땅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한샘에다가 의뢰를 할 때 아, 식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조그만 식탁을 하나 빼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집에는 맞지 않는 아주 거대한 냉장고 외산 잘 샀습니다. 네.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냉장고장을 이렇게 하나 짜가지고 이쪽에 빵, 밥솥 뭐 이런 거 전자레인지 이런 거 넣을 곳 그런 게 있을 거고요. 뒤쪽에는 이제 베란다 네, 이것도 베란다 네 뭐 그렇습니다. 여기도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합니다. 그러면은 네 여기부터 가시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이 공간은 저의 뭐 책상과 뭐 이런 게 들어올 만한 아주 작은 방입니다. 책상 하나 들어오면 끝나겠는데 도배하고 콘센트 위치가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 쪽으로 이쪽으로 하나를 넣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빼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주수님입니다 뭐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든가 뭐 그럴 예정입니다. 아주 작습니다. 아주 작아요. 일단 뭐 벽지와 전등 뭐 요 정도만 할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여기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딸내미방 요만했었는데 아마 확장을 해가지고 요만큼 커진 것 같아요. 바로 옆에 창문 있고 아무튼 딸내미방 딸내미방은 저희는 핑크로 하기로 했습니다. 벽지색 핑크 전등 하나 교체 여기다가 뭐 아기자기하게 꾸며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콘센트 위치 이런 것들은 다 좋고요.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네, 작아요. 전체적으로 작습니다. 네, 이제 보실 곳이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. 여기 베란다 하나랑 저쪽 베란다 하나. 여기는 주방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베란다고요. 이쪽에다가 세탁기, 요 위에다가 건조기를 올릴 예정이에요. 그러면은 얘를 좀 빼버려야겠지. 얘는 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물론 샤시도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저쪽 맞은편에는 보일러실, 네, 보일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일러실을 열면 예전에 동파가 됐었나? 왜 이런 것들이 있어? 뭔가 추웠는지 이렇게 뭐 덕지덕지 이런 것들을 좀 발라놨습니다. 네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타일들도 다 바꿀 겁니다. 그냥 기본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타일은. 그리고 이런 거 벽들 같은 거 페인트 바꿔달라고 했습니다. 요즘 걸로. 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 베란다 여기 안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고요. 샤시를 전체로 또 교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 문을 달아야겠죠? 이렇게 문을 딱 달아가지고 공간을 분리 이쪽을 이렇게 열면은 뭔가 이렇게 깊숙한 수납장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뭐 캐리어라든가 우리 와이프가 필요한 뭐 이런 여러가지 소품들 이런 걸 놓을 수도 있고요. 뭐 아니면 이쪽에 작은 선반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쪽에도 뭐 네, 뭐 아기자기한 물건들, 뭐 필요한 것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. 요거까지는 못 봤었는데, 처음에 집을 볼 때. 이렇게 누르면 물이 좀 나오나 봅니다. 여기 청소하기 좋게. Very good. 네, 그리고 마지막 공간인 이곳. 네, 여기는 뭐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. 여기를 확장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거실이 될 예정입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집을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해주겠죠.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. 그냥 잘만 뭐 마무리되고 하자 없이 마무리되고 나중에 하자가 있더라도 AS 잘 해주고 뭐 이러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.